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생성형 AI,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이런 신분야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대화형 AI가 앞으로 얼마나 뜰 건가, 이런 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감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한번 보시죠. 이제 SKCNC 차치원 생성형 AI 그룹장. 가장 여러분들 현장에서 앞서가는 사람이겠네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생성형 AI를 자사 제품이나 자사의 경영 과정에 접목시켜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만들어서 맞춤형 제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죠. SKCNC 차치원 그런 그룹장이 딱 핵심을 지적하네요. 2023년도는 인공지능의 기술 검증 POC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엔터프라이즈 AI 해가 될 것입니다. AI를 자사에 접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회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한 해가 2024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기업들의 AI 도입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세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기업들이 그냥 신중하게 도입한다고 하네요. 경기도 별로 안 좋고 하기죠. 생성형 AI는 산업 전체를 변화시킬 기술로 주목받으며 도입을 둘러싼 수많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잠시 동안 떠오르다가 사라질 분야가 그런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2024년 말부터 기술 검증을 위해 만난 기업은 100여 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기술 검역을 시작해 실무 적용까지 검토한 사례만 해도 이미 20개가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전번에 LG그룹의 AI 연구원의 그런 상무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LG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엑사원이라는 그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지. 이제 이거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규모가 좀 떨어지지만 규모가 좀 작지만 그 기업들이 이런 대기업의 이름 시스템 회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지. 고객사 대부분이 규모가 큰 만큼 이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중소중견기업들도 생성형 AI 도입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CNC 같은 그런 회사들은 솔루션을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자사의 이름들 특화된 특정 회사의 그 이름을 AI 솔루션 이름을 솔루어라고 발표했네요. 솔루어는 SKCNC가 그동안 제공하던 AI 서비스, 생성형 AI를 통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업 업무 특성이나 오픈 AI, 챗GPT, GPT-4, 네이버의 하이퍼클로스 X 등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과 경량 언어 모델 SLM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나 목표에 맞춰 특화된 생성형 AI를 제공하고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분이 보시는 거는 데이터만 입력하면은 몇 주 내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이제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현재 AI 열풍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견해를 짧게 표현했네요. 생성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올 기술로서 현재 주요 빅테크의 투자 규모만 봐도 앞으로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변화가 일어날 것이 한다면 산업적 올해가 그 원년이 될 것입니다. 어제하고 그제에 조선 ITS가 가졌던 AI와 클라우딩 컨퍼런스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게 별도로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확장이 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